서울의 대장 지역 강남 사구 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2023년 1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전통부촌 용산이 강남과 함께 최상급지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신흥부촌 동작구와 광진구, 제1강남 여의도, 성동구 등의 지역들이 급성장하면서 서울의 상급지 서열이 변동되며 향후 집값 흐름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단군 1회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완판이 한국 부동산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이 바로 강동구인데요. 강동구의 대장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입주권은 최근 4건의 거래가 체결돼 17억 2,354만원에서 18억 5,600만원 사이의 실거래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락장이었던 분양 초반 15억 원대 후반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최고 3억 5천만 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최대 4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둔촌주공은 분양 가상한제 단지로 실거주 의무 문제가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동구의 구평 평균 아파트 시세는 7억 6천으로 전체적인 시세는 평균 9억 6천인 광진구와 동작구보다 낮은 편이지만 교통호재와 재개발 사업, 대규모 일자리 공급 등의 개발 호재가 많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 대형병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서울의 도심지보다 녹지 비중이 많은 편이며 방이동과 명일동 등의 대규모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고 방이동과 길동, 암사동, 성내동 등 5,200개의 대형 상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동구의 개발 호재와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구 일자리 공급. 최근 강동구는 고덕비즈밸리 아래프텍 사옥 내 사무공간을 조성해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고덕비즈밸리에는 기업 입주가 한창 진행 중으로 2024년에는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이케아가 입점하고 이마트 CGV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2025년까지 25개 기업과 상업 업무시설 등의 입주가 완료되면 총 3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9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강일이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조성된 첨단 업무단지에는 기존 삼성엔지니어링과 세스코, 나이스홀딩스 등 첨단 및 지식기반 산업 업종 11개 기업 유치가 완료되어 강동일반산업단지에도 다양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의 4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강동구의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곳은 천호역 북측에 몰려 있는데 천호2 구역 재건축으로 총 188가구의 힐데스하임 천호가 들어섰으며 동측에는 1263가구의 강동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가 2024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천호3 구역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DLENC가 500여세대의 아파트를 시공 중이며 강동역, 둔촌동역 인근 재건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호 3구역 A블럭은 정비구역 지정에 나섰고 바로 아래 3구역 B블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다른 구역도 통합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계획이라 사업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역주변으로는 40층을 넘는 초고층 단지가 들어서 천호대로 스카이라인도 바뀌는데 성내 3구역은 최고 45층의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가 2024년 예정되어 있으며 42층 높이의 성내 5구역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옛 KT 강동지사 사옥이 위치했던 부지도 브랜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강동역 SK 리더스뷰는 2026년 8월 분양 예정입니다. 강동구 교통호재. 2023년 하반기 세종, 포천고속도로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의 동용인 IC 신설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제안하여 협의 중인 단계인데요. 강동구를 지나는 세종, 포천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중 남북의 5대 축을 완성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자 총 129km 사업비 6조 7만억 원 규모로 2025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강동구에는 8호선 연장,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GTX-D 도입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교통호재가 계획 중인데요.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은 2007년 첫 사업 제안 이후 16년 만인 올해 3월 본격 공사에 들어간 상태로 2028년 개통이 완료되면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역인 암사역사공원역은 2024년 준공 예정이고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구분다리역과 둔촌동역을 연결하는 5호선 직결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돼 2023년 하반기부터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건설에서 세계 최장 콘크리트 사장교로 건설될 예정인 고덕대교는 고덕동과 구리 토평동을 잇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한강교량으로 한강의 33번째 교량인데 고덕비즈밸리로 다리가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개발호재를 통한 입지 분석과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개발호재와 함께 서울의 자족도시가 될 강동구는 서울 최상급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